다음 파트 Listen and Talk C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설명할 것들 쭉 표시해 놨으니까 일시 정지해서 마찬가지 형광펜 같은 것으로 표시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걸과 보이의 대화고요. 보이의 이름이 지호예요. 보이의 이름은 지호이고요. 그다음에 걸의 이름은 루시네요. 루시가 먼저 지호에게 Thank you for everything, 지호. I had a great time in Korea. My pleasure. Please come visit me again, Lucy. I'd love to, but before I do, I'd like to invite you to visit me in London.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루시가 지호에게 감사해 하고요. 아무래도 네, 보니까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죠. 해석 쉽게 될 거고요. 루시가 지호 한국에 있는 지호를 방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Thank you for everything. 모든 것 고맙고, I had a great time in Korea.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고. My pleasure. 아유, 내가 즐거웠지. Please come visit me again, Lucy. 한번더 와서 방문해 달라 그러고 있고요. I'd love to. 엄청 그렇게 하고 싶지만, but before I do,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 I'd like to invite you. 나는 네가 visit me in London 하도록 뭐 하고 싶다? invite 하고 싶다. 초대하고 싶대요. 루시가 사는 곳이 나오고 있어요. 루시는 영국 런던에 사는 친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thank you for 하면 thank you 하면 고맙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고마워하는 이유를 전치사 for를 붙일 수가 있죠. 전치사니까 뒤에 이와 같이 명사가 올수 있고, 여기는 everything을 붙여서 단수죠. 모든 것 고맙다고 했습니다. 뭐 여기에 thank you for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동사를 붙이고 싶을 때는 동명사 형태로 thank you for coming 이런 것들 전에 고마워하는 이유 for 뒤에 명사 오면 되고 동사가 오시면 동명사 ing 형태로 한다라는 거 중요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I had a great time. 내가 아주 멋진 시간을 보냈다. 뭐 I had a good time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had a good time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표현이니까 I enjoyed myself 로 바꿨을 수 있겠죠. I enjoyed myself in Korea. I had a great time. I had a good time in Korea. 시제가 과거입니다. 이제 여기에 과거 시제를 쓴 것이 하나의 힌트가 될수 있는데, 이제 한국을 떠날 때가 다 되어 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과거 시제를 씀으로써 표시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y pleasure. my pleasure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뭔가 thank you 같은 표현을 했을 때, 뭐 thank you, thank you도 뭐 빠트린 가면 I appreciate 같은 표현도 고맙다는 표현할 때쓸수 있죠. I appreciate for everything 말이죠. I appreciate for everything. Thank you for everything. 자, 어쨌든 thank you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고마워함을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 my pleasure라든지 뭐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것들 쭉 설명하면 뭐 my pleasure, 그다음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your welcome, 그다음에 뭐 that's nothing 이런 거 있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that's nothing.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잘 모르는 don't mention it. 그렇게들 못 외우더라고. Don't mention it 하면 그런 말할 필요 없어. Mention이 언급하다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언급하다 말하다. 그래서 thank you라고 말할 필요 없어 이런 뜻입니다. Don't mention it. 뭐 you're welcome. That's nothing. My pleasure.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please come visit me again, Lucy라고 명령문을 통해서 뭔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이나 요청을 명령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I'd love to. 내가 엄청 그렇게 하고 싶다. I'd love는 일단 I would love의 줄임말인 거고요. I would love는 I would like보다 좀더 강한 표현인 거죠. Would like. 그리고 would like 하면 생각나는 게 이게 I want랑 거의 똑같다. 문법적인 면에서 똑같은데, 원래 like 동사는 뒤에 동명사나 to 부정사나 모두 막 목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would like가 됐을 때는 이와 같이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 I love to. 자, 그 다음에 여기에 to가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이게 나중에 문법적으로 자세하게 다룰 거지만, 여기 이게 이 to를 보고 뭐라 그럴 거냐면 대부정사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대부정사.
대부정사는 형태적으로 설명하면 to 뒤에 원래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to만 쓰고 동사를 생략해버린 형태입니다. 앞에 나온 거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동사를 생략해버리고 to만 남겨놓는 건데 근데 이 to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I'd love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얘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 I'd love to. 그리고 생략된 말은 I'd love to come visit you again이겠죠. I'd love to come visit you again 이라는 동사 원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I'd love to come visit you again, but 네, 그 다음에 이번엔 이 두는 대동사죠. 대동사. 이 녀석은 대동사. 동사 대신 왔어. 됐습니까? 그럼 before I come visit you again 대신 왔죠. 계속해서 come visit you again이 대부정사 뒤에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동사 대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정사를 쓰지 않고 대동사도 쓰지 않으면 I'd love to come visit you again, but before I come visit you again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정사라는 문법과 to가 없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do가 뭐 대신 왔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but로서 연결시켜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얼른 너를 다시 방문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I'd love to invite you. Okay, would like 아까 설명했듯이 I had의 줄임말이 아니고 I would like want고요. want니까 여기에 invite의 형태는 빼박 to invite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invite 뒤에 사용된 구조가 뭐냐? invite a to do의 형태입니다. invite a to do. 그러니까 want a to do하고 똑같은 5형식의 구조이고요. want a to do는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이라면 invite a to do는 invite의 원래 뜻이 초대하다 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되면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라는 뜻도 됩니다. a가 뭐, 그러니까 a가 뭐뭐 하는 것을 초대하다 영어스럽게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초대하던데 의미적으로 보면 a가 뭐뭐 하도록 뭐 요청하다 뭐 ask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I'd like to ask you invite를 써서 invite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도록 초대하다인데 A가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라는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visit의 형태는 다른 형태가 아닌 to visit 밖에 안 됩니다. 여기도 to invite 밖에 안 돼. 여기 to invite 밖에 안 되는 거는 would like가 want 같아서 그런 거고요. 여기에 to visit 밖에 안 되는 것은 invite A to do 라는 A에게 뭐뭐 하도록 초대하다 요청하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거니까 다른 형태들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에서 런던에 살고 있다는 거 루시는 런던에 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초대해 주니까 고맙죠. thanks 라고 얘기하고요. 자 anyway의 뜻은 어쨌든 이란 뜻이죠. 일단 어쨌든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by the way가 있죠. by the way. by the way anyway는 어떨 때 쓰는 거냐 하면요. 오케이. 토픽 시프팅이라고 해서 topic shifting 주제 전환이라 합니다. 주제 전환. 그러니까 아예 다른 얘기로 말을 돌리고 싶을 때 anyway, by the way 같은 걸 씁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전혀 앞에는 뭐 이제 곧 한국을 떠나게 될 루시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또 루시는 또 뭐 지호를 또 런던에 초대하는 이런 내용 나오고 이 뒷부분은 뭐 지호가 축구 시합이 있는데 거기 못 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nyway 어쨌든 지호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지호가 thanks 고마워 초대해 줘서 고마워 뭐 이 thanks 뒤에 참 뭘 붙인다면 thanks for inviting me to visit you in London. invite를 이번에는 inviting의 형태로 하고 뒷부분 쭉 뭐 me, you로 얘는 me로 바뀌고 얘는 you로 바뀌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visit you in London.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visit you in London. 이런 걸 넣을 수 있겠고요. Anyway 해서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 문장에 이 문장 it부터 시작해서 tomorrow까지 이과의 주요 문법이 뭐였습니까? 가주어 진주어인데 그 진주어가 보통 여러분들이 앞에서 중 1, 2때 배웠던 가주어 진주어는 진주어가 투부정사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번엔 that절이 절이라 하면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있는 형태죠. that
대절이 주어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It's too bad. 너무 뭐 유감스럽다는 말이죠. It's too sorry 말이죠. It's too sorry. I'm so sorry 이런 걸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의미상으로는. It's too bad. 너무 좋지 않다. 안 좋다. That you can't come to my soccer game tomorrow. 내일 있을 나의 축구 시합에 오지 못하는 것. 네가 오지 못하다인데. 네가 오지 못하다였는데 얘가 that 때문에 것으로 바뀌고 뭐 잘 알죠. 명사절이고.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없죠. 이번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생략 불가라는 게 중요해요. 겉 만드는 대시 그동안은 쭉 생략이 가능했는데 그건 목적어를 끌고 다니는 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어기 때문에 생략 불가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얘는 가주어니까 that 같은 걸로 와 있으면 틀렸다는 거 대번에 눈치채야 됩니다. That's too bad가 아니고요. It's too bad that you can't come. 네가 못 오는 것. To my soccer game tomorrow. 못 오는 게 너무 좋지 않아. 그리고 의미상으로 아까 전에 I'm sorry, I'm so sorry로 바꿔 쓸 수 있다는데 그때도 똑같이 that 뒷부분은 that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쓰면 되는데 that의 역할은 문법적 역할은 달라집니다. I'm sorry that you can't come to my soccer game tomorrow 했을 때 that은 because 하고 같은 의미인 부사절이 됩니다. 부사절 생긴 건 똑같은데. I'm sorry that you can't come to my soccer game tomorrow. 이렇게 했을 때는 대절이 부사절이고요.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요렇게 지금 써있는 문장들을 하면 이번 부사절이 아니고 이 녀석이 명사절이라는 거. 그래서 It's too bad that you can't come to my soccer game tomorrow. 저 문법적인 거 조금 이따 설명할 거 미리 나왔으니까 잘 설명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I'm sorry that I can't stay longer. 그래서 내가 어떻다? 유감스럽다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are you sorr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난 유감스럽다 that you can't stay longer. 네가 더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오케이. 이도 마찬가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t's too bad로 바꿔 쓸 수 있죠. It's too bad. 그렇게 하면 다시 얘가 부사절이 아니고 뭘로 바뀐다? It's too bad that I can't stay longer 하면 그때는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절로 또 바뀌게 됩니다. I'm sorry that I can't stay longer. Why are you sorry? 부사절. 지금은 부사절. 근데 It's too bad that I can't stay longer 하면 명사절로 바뀝니다. 뭐 크게 뭐 그렇게 명사절이니 부사절이 따지는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디엄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ll keep my finger crossed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손가락을 교차시켜 둘 거야. 이런 뜻이겠죠. 그대로 해석하면. 자, 일단 문법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 구조가 뭐냐면 keep a 어떤이죠. keep a 어떤. keep a 어떤 하면 a가 어떤 상태로 유지시 a가 어떤 상태가 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이런 뜻인데 문제는 이 크로스라는 이 크로스들은 크로스로부터 왔죠. 크로스가 동사인데 얘가 여기에 올 수 있는 형태는 뭐 크로싱도 될 수 있고 크로싱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크로스드가 될 수도 있는데 크로스의 의미 때문에 크로스드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크로스의 의미는 교차시키다죠. 그럼 지금 꾸밈을 받고 있는 이 my fingers 입장에 보면 my fingers가 크로스를 하는 겁니까? 교차를 시키는 겁니까? 나에 의해서 교차되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ing형이 아니라 pp형이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keep a 어떤에서 여기에 pp형이 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a가 뭐를 한다라면 얘가 이 뒤에 나오는 어떤 동사와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라면 ing 형태가 오겠지만 그게 아니고 수동의 관계죠. 당하는 관계. 그래서 이렇게 PP형이 그러니까 크로스드의 형태. Keep my fingers crossing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의미적으로 이게 뭐다? 행운을 빈다. For you가 붙었으니까 너를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너에게 행운을 빈다 이런 뜻이라는 거. 이디엄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루시가 영국애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이디엄 하나 썼어요. I keep my finger crossed for you. 됐습니까? 그랬더니 지호가 못 알아듣고 Excuse me but 미안하지만 그러나 Can you please say it again? 오케이. That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신 왔죠. Can you please say it again? 그래서 추가 설명 요청하기였습니다. 추가 설명
요청.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는지 쭉 떠오르는 것들 하시고요. 생각나는 거가 아직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거. 뭐 can you repeat that again?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 것도 하나에 하나씩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기억날 수 있도록 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뭐 지금 볼까요? Can you please add again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여기가 넘어가 버렸네. 그래서 can you please say it again, will you say it again, 뭐 이건 뭐 그냥 똑같은 거고요. 이게 4종 세트. 그 다음에 excuse me but I'm not following you, pardon, pardon me, I beg your pardon, sorry, excuse me, 물음표 붙이는 경우 얘는 미안하다고 뭐라고요 라 했습니다. I didn't quite follow what you said. 뭐 그 외에도 많았었어요. 뭐 여기 I don't know what you mean 이런 것도 있어. I don't know what you mean. I don't know what you mean은 간접 의문이니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you please say it again 했더니 I said I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내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It means 그것은 의미한다. I wish you good luck. Wish AB가 사용됐습니다. Wish AB 하면 A에게 B를 소망하다 라는 사형식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it은 상대방이 한 말을 잡아온 인칭 대명사니까 이번엔 that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that으로 바꿨어도 상관없다. That means I said I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That means I wish you good luck. Oh, thanks. 뭐 그러니까 행운을 빌어줘서 고맙단 말이죠. Thanks for wishing me good luck 이라든지 thanks for wishing me good luck 또는 thank you for keeping your fingers crossed for me 이런 것들이죠. thanks for keeping your fingers crossed for me, have a nice trip. 여기서 하는 trip은 뭡니까? 어디에서? 코리아에서 잉글랜드로 가는 여행이겠죠. 영국으로 가는. 그래서 즐거운 여행하렴. Thanks. I keep in touch. Keep in touch. 뭐하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 라는 뜻이죠. 계속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디테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내용 파악. 그래서 여자애는 루시고 남자는 지호인데 아무래도 루시가 아 참 지호가 루시를 한국으로 초대해서 한국에 있었고 had a great time 했고 그 다음에 지호는 한 번 더 초대를 하죠. Please come visit me again, Lucy 라고 지호가 말했더니 그렇게 하고 싶은데 I'd love to come visit you again. 하지만 but before I come visit you again, I'd like to invite you to visit me in London. 먼저 왔으면 좋겠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덕담 주고받고 고맙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일 지호가 뭘 할 예정인데 사커 게임 할 예정인데 그래서 루시는 올 수가 없고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워한다. 대신 keep her fingers crossed for 지호 하고 있는데 지호가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가 뭔 소리인지 몰라서 그래서 추가 can you please say it again, I'm not quite following you, I'm not quite following you 이런 표현들 Can you repeat that again? 이런 것들 얘기한 다음에 That means I wish you good luck 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뭐 내용이 복잡하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다.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클래스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은 루시였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루시가 얘기합니다. 거리죠. 그래서 thank you for everything 지호 이러죠. 그 다음에 과거 시제로 I had a great time 어디에서? In Korea. 오케이. 그랬더니 뭐 일단 뭐 고맙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you're welcome 하고 비슷한 거 you're welcome 하고 비슷한 거 뭐 있었어요? 그런 말 안 해도 돼. Don't mention it. 내가 기쁜 일이야. My pleasure. 뭐 아무 일도 아니야. That's nothing.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My pleasure. 그 다음에 Please 넣어서 명령문 Please come visit me again 하죠. Please come visit me again, Lucy. 됐습니까? 그랬더니 엄청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 다음에 end였습니까? but이었습니까? but이 나오죠. but.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 but 한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 나는 네가 뭐 하도록 뭐 하고 싶다? 런던에 있는 나를 방문하도록 초대하고 싶다. 초대하기를 원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거리 여기 얘기를 I'd love 한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죠? It to 대부정사 I'd love to but before I do 두가 뭐든지 왔다 to 뒤에 뭐가 생겼다 이런 것도 쭉 얘기했었죠. 그래서 I'd love to come visit you again but before I come visit you again 그 다음에 나는 원한다를 이렇게 표현했죠? I'd like to 하죠. I'd like to 뭐 하는 것을 원해요? 초대하는 것을 원하죠? invite 하기를 누구를? you를 뭐 하도록? to visit me 어디에 있는 me? in London I'd love to but before I do I'd like to I'd love to invite you to visit me in London 됐습니까? 자 이렇게 초대했으니까 고맙다는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thanks 한 다음에 말 돌려요 말 돌려 어쨌든 한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나오죠 너무 좋지 않다 네가 못 오는 것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thanks anyway 말 돌리기 by the way anyway 그래서 너무 아쉽다 it's too bad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없다 that you can't come to my soccer game 언제 있을? Tomorrow. Thanks anyway. Thanks by the way. It's too bad. 가주어, 진주어, 생략 불가.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또 대절이 또 나와. 됐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더 오래, 더 오래가 뭐였습니까? long의 비교급? longer가 나오죠, longer. 됐습니까? 그래서 I'm sorry. 이러죠. 보이 거리에게 I'm sorry that I can't stay longer. 이러죠. I can't stay longer. 그런 다음에 이제 idiom 나옵니다. 내가 유지시켜 둘 것이다. I will keep 무엇을? My fingers. Fingers가 뭐 당한 상태로? Crossed 당한 상태로. 누구를 위해? For you. 오케이. 요거 겁 만드는 대신 아니고 부사절을 이끄는 대신이라 그랬고요. 이거 It's too bad that I can't stay longer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자, 이 말을 보이인 지오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죠? Can you repeat that again? 뭐 이런 표현들 나오죠. 그러니까 Can you explain more about it? 이런 표현들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이러죠. 그래서 Excuse me. 아 잠깐만. 이 뭐라고라 했는데 이거 선생님이 해석을 잘못 썼네요. 뭐라고 하냐 미안한데 그러나입니다. 미안한데 그러나. Excuse me but can you say it again? 그렇죠. What do you mean by that? 말죠. Can you say it again? 오케이, 그랬더니 I said 이렇게 나오죠 I said 내가 말했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의미한다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거리 말하기를 I said 한 다음에 I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t means I wish you good luck 이었죠 I wish you good luck 너에게 행운을 기원한다 라는 의미였다 그러니까 행운을 빌어줬으니까 이제 고맙다고 한 다음에 뭐 즐거운 여행하라 그러죠 그렇죠? Oh, thank you 한 다음에 have a nice trip 됐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에 루시가 계속 연락할 것이다 그럽니다 계속 연락할 것이다 그래서 거리 말하기를 thanks I'll keep in touch keep in touch 계속 연락하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자 leave for 할까요? leave London 하고 leave for London은 완전 다른 의미라 했죠 leave London은 런던에 있다가 런던을 떠난다 했습니다 런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 하지만 leave for London은 런던으로 런던을 향하여 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Lucy is leaving for London 하면 맞는 얘기인 거죠 근데 얘가 없으면 틀리게 돼버린 거죠 Lucy is leaving Korea죠 그 다음에 Gio is glad Gio가 기쁘다 왜? 라는 질문을 대수로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 That Lucy will come to his soccer game Lucy가 그의 soccer game에 오게 되어서 기쁜 게 아니죠 못 오서 아쉽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